산소가 들어왔는데 그거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너로버 라이트셋 몇 번? 없어요. 16번이요. 1000 16번 왜 틀리니 그걸. 아까 종은 몇 번이었지? 16번이야? 그거 말고 뒤에야 앞에 번호 뒤에야? 네. 자 일단 1016번 먼저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개념표 몇 개 좀 풀고 하나 더 해주세요. 어 빨리 다 풀어줄게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좀 바로 시작합니다. 몇 번이에요? 시도록 할게요. 16번. 아 이걸? 자 잘려져 있는 거 나왔습니다. 자 얘도 보니까 7에서 9까지랑 9에서 7일까지 두 개가 잘려서 안 보이죠? 네. 선택적 수표입니다. 자 조건이 뭐냐면 걸린 시간이 9시간 미만이래요. 자 거기 보시면 간단하게 좀 써보자. 3 이상 5 미만, 5 이상 7 미만, 7 이상 9 미만. 자 15까지 있구나. 9 이상 11 미만. 1 9가 아니라 11 이상 13 미만, 13 이상 15 미만 까지 해가지고 3에서 5까지 그러니까 한 칸이 0.02죠? 자 3개도수 0.02고 5에서 7까지 0.1이고 7에서 9까지 부터는 안 보이죠? 그 다음에 11에서 13까지가 0.3이고 13에서 15까지가 0.2라고 있습니다. 자 상대도수의 총합은 1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 그랬을 때 걸린 시간이 9시간 미만이래요. 자 여기가 이상 미만이었던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9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건데 전체 32%. 자 여기까지가 전체가 32%. 그럼 0.3이라고 해도 되죠? 예. 100분의 1이잖아 32%는. 그러면 이거 3개 더한 게 당연히 뭐가 돼야 돼? 32%에 해당하는 0.32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럼 빼면 얼마? 9시간 0.16. 자 0.16인가요? 네. 나 그럼 이렇게 하나 채울 수 있겠다. 그럼 얘도 자동으로 나오죠? 왜? 4 더한 게 1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1에서 전체 나 더한 거 빼면은 18 나오나 보다. 왜요? 맞죠? 다 빼면은 자 됐어요? 바로 계산 가능하지. 자 했을 때 13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이면 자 13시간 이상 15시간이니까 요거죠 요거. 자 요거에 실제 도수가 80이라는 거죠. 얘는 상대 도수고 얘는 실제 도수지. 자 그랬을 때 일단 계급값 나왔는데요. 자 계급값 뭔지 알아요 우리? 자 그때 10시간이 계급의 도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계급값이 10시간이면 어디겠어요? 9시부터 11시 자 요거에 진짜 도수를 계산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일단 뭐부터 알아야 되겠어요? 전체 그렇죠. 전체 인원을 알아야지만 400명 자 계산하자. 그럼 어떻게 했어? 자 공식 하나만 생각해서 풀어도 되네. 현재 도수는 자 전체 도수분의 급의 도수인데 자 이 계급의 도수가 80이잖아요 그걸 계산했더니 0.2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 절대 도수 80 맞지? 자, 그럼 실제, 전체 인원이, 전체 인원 계산하면, 이거 곱해주면, 이렇게 넘겨서 곱해주면 되잖아. 400 나오죠, 전체 인원이. 자, 그럼 이거는 계산 어떻게 해? 전체 인원이 400명이고, 급여금의 도수를 모르겠는데, 계산했더니 0.18이 나왔다는 거잖아. 아, 초딩 때는 네모 이렇게 많이 하지? 미지수를 이렇게 하죠, 중학교 때는. 그치? 근데 선생님이 설명할 때, 어려운 거 할 때는 일부러 이렇게 해. 그림으로 하는 게 이해하기 편하거든. 문자 쓰면 괜히 어려워 보이잖아. 고등학교 거 설명할 때 선생님 심지어 그렇게 해요. 교림으로 설명해. 선생님, 그럼 고등학교 설명해 주실 때. 지수쌤 별표 했는데. 아, 맞아. 동그라미 별표. 별도 도형이잖아. 자, 어쨌든, 얘랑 곱하면 되죠? 72 나오나? 네. 자, 그래서 네모가 72가 나오네. 예. 됐죠? 자, 단위도 쓰자. 자, 이해됐죠? 다음 번 할게요. 자, 몇 번이지? 21. 21. B-. 아, 이거요? 자,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죠. 자, 짧게만 한번 얘기해볼까? 그때 1020번 선생님이 풀어줬죠? 그때 비율이. 자, 앞에 번호 그냥 얘기 한번 해보자. 전체 인원이 5대 3이고, 그 계급의 도수의 비가 1대이면은, 전체 인원이 무조건 5명, 3명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를 무슨 문자를 곱해줬어? 나쁜 데 쓸 수 있는 숫자를 아까 X랑 Y A를 곱하고 그때 XY로 썼나? 네. 네. 그때는 X라는 X를 곱하고 자 똑같이 얘도 똑같은 문자를 곱하는데 위에 있는 문자랑은 좀 다른 문자를 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위에 있는 X랑 아래에 있는 아래 위에서 나쁜 데 숫자랑
아래에서 약분된 숫자는 일반적으로는 다르다라고 얘기했다고 기억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약분된 숫자이지만 다른 의미를 갖는 y를 곱하게 돼 있어요. 자, 이해되니? 자, 그래서 계산했던 거는 그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21번도 한번 해볼게. 자, 얘는 실제 인원을 줬어. 남학생, 여학생. 그때 평균에 반해서 시력이 0.8 이상 1.0 미만인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자 비율을 줬습니다. 당연히 2대 3인데 실제 인원이 뭔지 모르니까 2x명이고 3x명이라고 이렇게 미지수를 쓰란 말이야. 실제 약분된 숫자는 뭔지 모르잖아요. 그때 이 계급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 상대 도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얘는 실제 도수인 거 맞죠? 둘 다? 그리고 실제 인원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20명이고 15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뭐를 물어봤죠? 상대 도수의 비를 가장 간단한 수의 비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상대 도수는 전체 인원분의 그 계급의 도수였잖아. 그럼 그 계급의 도수가 남학생은 2x명이고 여학생은 3x명이죠. 자, 그때 상대 도수의 비율을 비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문제 풀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xy 문자는 결국엔 날라갔죠. 네. 그렇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x가 이렇게 날라가는 거 알겠죠? 1대 2. 자, 약분하면은 1대 2가 나와요. 자, 이해됐어요? 맞아. 선생님이 목이 좀 안 좋아요, 사실은. 말을 좀 목이 뭐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감기는 아닌데 성대결절 온 것 같아, 선생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성대결절 결력 온 사람이 있네 혹시? 제 친구 걸려 왔어요. 저 말고 하고 나면 목소리가 이상해진대요. 어떤 이런 식으로 아프진 않아. 아프진 않은데 목소리 봐봐. 이렇게 좀 갈 거 이렇게 좀 막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게 좀 있어요? 말을 저희만 정리하느라고 안물 근데 그게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해도 걸리는데 말을 많이 해도 걸리다 그러더라고. 자, 어쨌든 목소리를 평소보다는 크게 못 내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소리를 자, 또 한 번 질문할 거?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뭐요? 개념편 틀자. 바로. 아니다. 자, 오늘 일단 숙제를 좀 미리 얘기합시다. 일단은 개념편만. 자, 한정 이해력. 잠깐만, 우리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비 언제 시험 보고 이랬지? 그거 안 본댔어요. 봤어요, 저희. 안 본다고 언제 언제 그랬어요? 왜 안 본다고 불안해지니? 날짜를 안 정했잖아. 나중에 봤어요. 그치? 이제 얘는 화요일 또 재시험 봐야 돼. 그러니까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날 봅시다, 목요일. 목요일 날 봅시다. 안 돼요, 쌤. 목요일 날 저 늦게 와요. 근데 건널비야. 자, 그냥 다음 주 화요일 봐. 아, 오케이. 안 돼요, 쌤. 너 시험 두 개 봐.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건널비하고 비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그리고 뭐 두 개예요. 쌤 그리고 얘네 둘이는 그거 얘는 밀린 거야 시험이. 알았어. 숙제를 안 해와서 그러게 왜 너 니네가 잘 들어 이 자식들아. 숙제를 잘 해왔으면 시험을 바로 받겠죠. 영아 얘기하고 있잖아. 얘네 숙제 제대로 왔으면 바로 학원에 나와 시험만 보고 가면 되는데 남아가지고 책만 하고 가니까 지금 시험 못 보잖아. 맞아요. 진짜. 시험이 그냥. 언제 봤었죠? 몰라요. 기억도 안 나네요. 뭐예요? 저 저번 주 일요일 일요일에 안 왔잖아. 자,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 날 시험 볼 거예요. 나랑 정말 팀이야겠다. 자, 그럼 개념편 펴보자. 예. 자, 얼른 펴보세요, 개념편. 63초! 그것도 그 뭐지? 입체도형처럼 그래. 살짝 새로운 거 있어요? 그래. 새로운 거 있어요? 아, 안 배웠던 거? 예, 막 개념편에는 그 딱히 없어? 유형편도 선생님이 아까 봤더니 없는 거 같더라고. 뭐야? 오아이치? 자, 일단 그 원리 익히는 유형 이쪽은 따로 안 할게. 오늘은 계산형 이해력 좀 해보도록 하자. 자, 그냥 복습의 의미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자, 일단 줄기와 그림 얘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니까 표가 기본 틀은 다 나와 있어. 그치? 네, 자, 프리뷰를 안 해요. 리뷰표. 아, 프리뷰를 안 했구나. 아, 그렇구나. 야, 조용히 해. 자, 프리뷰도 숙제예요. 그래서 아, 아 진짜 왜 말하냐 눈치 없게. 그만 정직하게 해야지. 야, 그래봤자 몇 페이지야? 한 장 반. 이거 뭐 얼마나 많아? 두 장 아니 근데 어렵잖아요. 두 장이네. 두 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장 동안 그 뭐지? 밀크초코 좀 타낼 수 있다고요. 하겠습니다. 한 판에 6분이죠. 조용. 자, 1030번하고 31번 아니다 저 티스토그램 나온 거 합시다.
선생님 2번 합시다. 자, 아래 그림은 조용하세요. 선생님 우리 앞에 속도는 목소리를 크게 못 냅니다. 자, 아래 그림은 어느 반 학생들의 한 달 용돈을 조사해 나타낸 히스토그램과 다수공포 다각형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1번 전체 학생 수는 30명이다. 자,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 세로축에 있는 게 인원수니까 각각의 계급에서 도수들을 다 더해야겠죠? 자, 그럼 거기 보셔요. 아, 프리뷰네? 나도 프리뷰인지 몰랐어. 자, 거기 도수를 좀 다 더해보자. 첫 번째 계급이 지금 3이고, 그 다음이 5고, 그 다음이 11이고, 그 다음이 8이고, 그 다음이 2고, 그 다음이 1입니다. 자, 과도하면 30 맞아요? 예. 그래서 1번은 자, 맞네.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다. 2번,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의 계급값. 자, 가장 작은 계급은 맨 마지막에 있지? 예. 12 이상, 14 미만. 계급값은? 13이 되겠죠, 그러면. 3번, 용돈을 가장 많이 받은 학생의 용돈은 13만 원이다. No. 자, no. 잘 봐. 잘 봐. 이게 맞는 거 같지? 왜 틀려, 근데? 용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 자, 보세요. 보세요. 12 이상 14 미만을 받은 학생이 한 명이 있다는 건 알 수 있겠죠? 예. 근데 12만 줄기와 입그림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줄기와 입그림하고 그 다음에 배운 게 도수공포인데 줄기와 입그림 같은 경우에는 자 줄기랑 입 라인을 딱 만들고 나서 예를 들어서 별량이 85다 그러면 줄기 쪽에다가 팔을 쓰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올을 썼잖아. 니네가 해석할 때는 별량이 85라는 애가 있어요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명확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별량을 표에다가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85라는 애를 80 이상 90 미만이 계급에 집어넣게 되면은 속 포함되는 애 맞죠? 네. 그러니까 도수가 1이 추가가 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걸 만약에 가린 상태에서 표에 이렇게 써있으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80 이상 90점 미만인 애가 한 명 있어 라고까지만 해석을 하지 정확하게 얘가 80점인지 81점인지 82점인지 땡땡땡 89점인지 89.5점인지 알 수가 없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도수공포의 단점이에요. 정확한 별량이 개수는 알 수 있지만 정확히 별량이 뭐가 있는지까지는 표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얘도 나름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게 뭐냐면 계급값이라는 걸 그래서 만든 거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속한 애가 한 명, 자 여기 만약에 세 명 있었다 쳐보면 80점, 81점, 85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88점, 88점, 89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맞냐? 똑같이 세 명이고 문제 없죠. 근데 실제 도수만 세 명이지 몇 점인지 정확하게 가려버리면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애 세 명이 정확한 성적을 몰라서 대표적인 숫자로서 아 여기랑 여기 사이에 껴있는 애는 그냥 평균적으로 85점짜리가 3명 있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걸 계급값이라고 뭐라고 하면 돼? 나중에 우리가 중3 때 대표값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가면은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을 그냥 몽땅땅 3명이건 4명이건 분명이건 무조건 85점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나중에 해. 이유는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그냥 대략적인 계산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계급값이 어? 조용히 해! 숫자가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조용히 해. 도수공포표에서 구할 수 없지. 근데 줄기와 입그림에서 구할 수 있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자 거기는 3번 보기를 보시면 뭐? 용돈을 가장 많은 받은 학생이 자 여기에서 이 사이가 한 명이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잘 들으세요. 요 사이에 있는 애는 12만원 할 수도 있고 12.1만원 할 수도 있고 심지어 14 미만이니까 13.9만원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13이라고 적혀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용돈 받은 애 계급값일 뿐이지. 계급값 정확하게 13이라고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도수공포표는 정확한 별량 이 사람이 받은 용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일단 3번 하나 찾았고 자 조심해야 되는 거 얘기했다. 그 다음에 4번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도수와 가장 작은 계급의 도수의 차는 10명이다. 자, 맞죠? 맞아요, 둘이야? 맞죠? 도수가 가장 큰 계급. 얘지?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의 도수. 얘지? 차이는 10명이다. 자, 답은 5번인가 보다. 왜 틀렸을까? 가와 색칠의, 나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같죠?
갔죠. 시스토그램의 그 나무 막대기의 널리와 오른쪽에 있는 두 수분포 사각형 모양의 산 모양은 집중해서 잘 들어. 했을 때 두 개의 모양은 모양은 다르지만 널리가 같다는 걸 설명했죠. 네. 삼각형 합동 같다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네.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틀린 거지. 자, 됐어요? 그 밑에 잘려 있는 것도 같이 좀 해볼까요? 그러면 예. 예. 자, 답을, 네, 그래서 답은 3번,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준현이네 반학생들이 1년 동안 자란 키를 조사해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인데, 자, 얘도 두 개가 잘렸네. 그치? 자, 아까랑 풍어랑 똑같네요. 키가 10cm 이상이 자라는 학생이 전체의 15%일 때. 자, 보세요. 10cm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기 계급을 보니까 10에서부터 12랑 12에서부터 14까지가, 자, 10에서부터 12가 도수가 4라고 적혀있죠? 그 다음에 12에서부터 14가 도수가 2라고 적혀있죠? 그게 여기까지가 전체의 15%, 0.15가 되겠네. 자, 그러면 똑같다. 얘는 상대도수 표는 아니긴 하지만 계산할 수 있지. 15%로 얘네가 계산을 이걸 어떻게 했겠어요? 전체 인원 중에서 두 개를 다 더한 게 6명이잖아. 네.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35, 아, 15냐? 네, 15%. 아, 15구나. 15%가 나왔어요 라고 계산을 하지 않았겠어요? 네. 맞죠? 넘겨서 계산하면 전체 인원 계산할 수 있겠지. 이해됐나요? 자, 네. 그 넥스가 뭐 나오죠? 40 나오나? 네. 맞냐?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전체 인원 일단 40명이야. 자, 거기서 말한 건, 아, 6cm 이상 10cm 미만 자란 학생 수를 구하여라. 자, 그럼 얘는, 봐봐. 안 보이는 게 6에서부터 8이 안 보이고 8에서부터 12개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럼 따로따로 계산은 현재 못하죠. 정보가 부족한데 문제에서 말한 거 그냥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계산해라고 물어본 거잖아. 자, 그럼 실제 인원수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체 인원에서 거기 써있는 인원들을 몽땅 다 빼면 되겠죠? 네. 자, 그럼 도수만 세보자. 자, 2에서부터 4, 4에서부터 6 이렇게 했는데 2에서부터 4가 도수 한 명이고 4에서부터 6까지가 도수가 3명이지. 따라서 40명에서 다 빼버리면 답이겠습니다. 자, 30명 나오네. 다 두 개 더해서 30명인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해됐죠? 자, 한 페이지 넘겨보도록. 아, 개념 문제 하나 해보자. 35번. 잠시만요. 없었어요. 네, 시간 드릴게요. 개념 문제요? 35번 한다고. 개념책을 푸겠다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래, 준서가. 그래야 된다. 뭐래? 지금 왜 저래? 이렇게 멍청한. 자, 부장. 와, 진짜 인성. 네? 다음 뭐예요? 자, 35번 기억해요. 자, 항상 수업 공부할 때 문제풀이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개념에 관한 문제를 잘 이해하고 안 틀리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그래야 고등학교 공부할 때 안 힘들어. 알겠죠? 고등학교 수학 뭐 준석이는 이미 알 거야. 형이 하고 있는데 형이 고등학교 수업 어렵다고 얘기 하지 않아? 해요. 욕하지? 그러니까 그 정도가 어려워. 저번에 10땡을 줬어요. 선방에서. 10땡? 숙제하는데? 네. 욕하면서 숙제? 네. 준성이도 그랬는데. 그래,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숙제를 하면 당해지. 쌤, 준성이는 게임을 하면서 욕을 하는데 숙제를 안 해요. 나 욕 안 해. 뭐래? 나 욕 안 써. 그지만 간. 그래, 미쳐도 자. 하겠습니다. 믿을만한. 자, 다음 중 상대도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상대도수의 총합은 1 맞죠? 2번 각 계급의 상대도수는 그 계급의, 자, 조심해라. 관비례가 아니죠? 정비례죠. 도수가 크면은 상대도수도 같이 커졌지. 이걸 정비례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3번. 어? 뭐 답이 2번이네? 자, 나왔는데 따고도 체크하자. 3번 상대도수는 각 계급의 도수가 전체 도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맞죠? 네. 분수 모양으로 나타냈지. 자, 4번. 그러니까 공식에서 말이야, 공식에서. 아. 자, 계산은 거의 소수로 나타내지만. 4번. 상대 도수는 각 계급의 도수를 전체 도수로 나누는 값이다. 맞죠? 네. 자, 5번. 도수는 각 계급의 상대 도수와 전체 도수를 곱한 값이다. 자, 이게 상대 도수 공식에서 약간의 변형을 한 거였지? 그쵸. 자,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자, 답은 2번. 넘어갑시다. 3번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0번, 1040번 한번 해볼게요. 1040. 와.
자, 오른쪽 그림은 어느 동호회 회원 200명의 나이에 대한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계산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상대 도수야. 1번. 배급의 크기는 4세이다. 맞나요? 네. 그렇죠. 예. 2번. 6관네. 4세 아니라. 2번.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은 30세이다. 6관네. 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은 도수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상대 도수가 가장 크다고 얘기해도 되나요? 30세. 아까 도수랑 상대 도수는 비례하다 그랬잖아. 네. 맞나? 네. 그렇겠네. 상대 도수가 가장 높은 쪽, 가장 우뚝 솟은 데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 0.3에서, 그렇죠. 28에서 32니까 계급값은 30세가 맞지. 자, 3번. 24 이상, 32 이상, 미만. 32 미만이죠. 24 이상, 32 미만의 회원은, 자, 상대 도수를 보자. 맞죠, 맞죠. 24에서 28까지가 0.2고요. 28에서 32가 0.3이죠. 네. 그러면 전체 더한 게 0.5니까 이게 100분율로 50%인지. 자, 그러니까 절반 맞지. 4번. 자, 24세 미만의 회원은 36세 이상의 회원보다 6명이 더 많다. 맞아요, 틀려요. 인원을 계산하는 거네. 자, 24세 미만이잖아. 자, 네. 거기에 20부터 24까지가, 자, 일단 한 칸이 0.0이 맞아요? 네. 자, 그럼 20에서 24세까지가 0.14잖아요? 자, 그러면 상대 도수고 전체 인원 200명 써있다, 위에. 그러면 실제 인원을 계산하려면 뭐 곱하기 뭐 했지? 상대 도수에다가. 근데 거기 6명 더 맞냐라고 했잖아. 그냥 맞냐가 아니라. 전 구체적인 인원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200명을 곱하면 계산해보자. 28인가요? 네, 28이에요, 28. 6관네. 그 다음에, 자, 36세 이상이니까, 36부터 40까지 계급이 0.1이지. 네! 아, 계급이 된다, 상대 도수 미안. 네!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전체 인원을 곱하면 실제 인원이 되겠죠. 그러면 6명이 아니네. 8명이 더 많죠? 자,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입니다. 자, 5번. 나이가 가장 많은 회원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다. 맞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은 거야. 야, 얘도 도수 분포표, 상대 도수 분포표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럼 상대 도수랑 도수 분포표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이 그 계급 사이에 속한 별량이 몇 개인지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한 별량이 뭔지는 모른다 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계급 값을 아까 쓴다고 말씀드린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가장 많은 회원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다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뭐다 몰라요. 정확한 대략적인 것만 알 수 있는 거지. 자, 이해됐죠? 예. 자, 다음. 그래서 답이 3번? 3번. 4번이죠, 4번. 4번, 자, 그 다음에 43번 해볼게요. 저 3이요? 맞췄다. 네. 어쩌라고. 응, 그래. 오, 야. 야. 겁나 크. 뭐가? 오케이. 자. 오른쪽 그림은, 자,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말씀드리길, 상대 도수의 표의 장점이 뭐라 그랬죠? 전체 인원이 다른 두 집단 이상을 비교할 비교하기가 애는 좋다 그랬지. 상대 도수일 때는 좋다 그랬죠. 자, 그래서 보자. 남학생이, 자, 보세요. 남학생이 여학생이다. 자, 근데 그거 단위가 뭐야? 남자랑 여자의 밥 먹는 시간이야, 밥 먹는 시간. 자, 그래서 저는 일단 남학생 그래프가 마른 게 좋은 거예요. 자, 뭐 그걸 문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남학생이 이렇게 돼 있고 여학생은 자 다음 이런 모양으로 좀 돼 있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자보다 여자가 그래프가 좀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쏠려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 전체적인 구조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좀 느리구나. 밥 먹는 게 무시하고 하세요. 자, 그랬을 때 전체적인 경향이 그래. 자, 그럼 1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식사시간이 짧은 편이지. 네! 그러니까 틀렸고. 2번. 여학생 중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의 계급값은 17불이다. 자, 도수가 가장 작다는 얘기는 상대 도수가 가장 작다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러면 빨간색 중에서 가장 도수가 작은 게 35에서 40. 뭐래? 여학생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20이잖아. 아니, 남학생 거 봤어. 미안해. 미안해야지. 자, 그러면. 문제를 잘 안 읽었잖아, 준서가. 여학생 중. 쌤, 17분이 아니고 16.5분인가? 아, 17.5분. 17.5분이죠.
내리만 할 수도 있잖아. 자, 17.5분이죠, 이거는. 자, 3번. 식사 시간이 40분인 학생은? 있어요. 있어요. 있다, 없다? 없지. 있다. 없다. 없지. 미만이잖아, 준서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답은 일단 3번이네요. 39.9밖에 안 돼요. 야, 언제부터 세영이가 준석이가 되냐? 예? 네? 아니, 일부러 그냥 준석이만 갈구는 거예요. 아니, 갈구는 게 아니고 준석이랑 놀아주는 거죠. 제가 쿨해서 받아주는 거죠. 뭐래, 속으로는 쌍용 패드립까지 다 하고 있으면서. 자, 4번. 남학생 중 식사시간이 25분 미만인 학생은? 자, 남학생 중이에요. 남학생 전체 35%. 뭐 답을 찾았으니까 당연히 다 틀리겠죠. 네. 계산을 좀 해보자고. 틀리기 때문에. 남학생 중에서 식사시간이 25분 미만이면 거기 점 찍혀 있는 거 두 개 계급. 자, 도수 좀 찾아보자. 0.1이랑 0.24. 그렇죠. 0.24죠. 0.34라고 돼 있지. 그러면 퍼센트가? 30. 35가 아니라 34%. 5천원 거의 다 34%라고. 34. 자, 5번. 식사시간이 35분 이상, 30분 이상, 35분 미만인 남학생 수와 35분 이상, 40분 미만인 여학생 수는 같다 라고 했는데요. 잘 보세요. 정확하게 하자. 야, 거기 저 남학생 몰라요. 남자 여자 전체 인원이 안 나와있지. 같은지 다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상대 수가 같던지 다르던지랑 관계없이 전체 인원도 몰라. 그러면 실제 인원을 계산조차 못하죠. 네. 그러면 그냥 느낌상은 위에 찍혀있는 게 상대 도수가 더 높으니까 인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 도수랑 지자 도수가 정비례하다는 건 한 집단에서만 얘기하는 거고 인원이 다른 두 집단에서는 상대 도수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실제 인원이 같다고 할 수는 없어. 왜? 이런 거죠. 500명에서 0.1을 계산하면 50명이지만 그렇죠? 어? 인원이 다른 200명에서 0.1을 곱하면 이땐 20명이에요. 그럼 잘 들으세요. 상대 도수는 같지만 진짜 인원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게 느껴지지. 반대로 얘기해도 똑같은 거야. 전체 인원이 같은데, 아, 전체 인원이 다른데 상대 도수가 또 달라. 그럴 때에는 실제 인원을 계산해봤을 때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럼 정확한 건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야. 인원을 모르잖아. 뭘 확률상 아닐 확률이 없는데 무조건 어떻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거지. 자, 그래서 5번 내용이 바로 그 말입니다. 같은지 다른지 알 수 없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바꿔놓으세요. 알 수 같은지 알 수 없다가 알 맞네. 알 수 없어. 알겠지? 알 수 없어. 자, 다져보면 허수령 46번을 보는 거야. 이건 라인 쭉 하나? 자, 해볼게요. 다음은 A와 B 중학교의 1학년 학생들이 한 달 동안 컴퓨터를 사용한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상대 도수다. 자, 얘들 집단이 인원이 같은지 다른지가, 아, 나와 있구나, 이번에. 전체 인원이 다르네요. 자, 140명, 200명 적혀있죠? 자, 그때 컴퓨터 사용 시간이 20시간 이상, 25시간 미만인 학생. 자,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죠? 왜? A 중학교가 자, A 중학교가 0.3이지. A, B 중학교가 0.2죠. 실제 인원 계산하는 거 아니겠냐? 네. 얘부터 계산해보자. 실제 인원 계산하려면 상대 도수에다가 A가 140명이었죠? 그 다음에 B 학교는 0.2에다가 전체 인원 200명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B는 4고요. 거기는 사람이 나눠줘요. 자, 얘는 40명인가요? 네, A가 맞죠. 자, 얘는 우연의 일치야. 어떻게 보면은 도수가 높, 상대 도수가 높다 보니까 실제 인원도 높은 것처럼 나왔지만 그때그때 다른 거야. 알겠어요? 그때그때 달라. 자, 어쨌든 누가 더 많아? A 중학교가 몇 명 더 많냐라고 이렇게 적었죠? 2명. A 중학교 2명 더 많아라고 쓰면 돼. 1049번. 그래, 준서가. 1049번이면 1049번이라니. 자, 이해됐나요? 1049. 자, 만점 도전 문제 해볼까요? 49번에? 1049요. 네, 궁합기에요, 그러면. 다, 이거 특집 썼어요. 나 썼어, 너무 적게 나오잖아. 아니지. 자, 왜 만점 도전, 절반. 클 수도 있지. 왜 만점 도전인지 한번 보자. 일단, 야. 얘도 보니까 80 이상 85 미만 안 나와 있고, 85 이상 90 미만 안 나와 있죠.
전체를 몰라서 했는데 이거. 자, 보셔요. 70 이상 75 이상. 자, 이것도 한 칸이 0.02이다. 그러면 0.08. 0.08이겠죠? 그 다음에 0.32 맞나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개는 안 보이고 몰라요. 맨 마지막에 0.066이지? 네. 자, 전체 인원이 200명이라고 나와 있어. 자, 보자. 80 이상 85 미만의 계급의 도수가, 자, 여기지? 자, 계급의 도수라고 했을 때 실제 도수야. 근데 85점 이상 90점 미만의 계급의 도수의 두 배래. 얘가 얘의 두 배래. 그럼 비율상 2대 1 비율이겠지. 맞니? 네. 자, 그때 80점 이상 85점 미만의 계급의 실제 도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계산해야 되는 건 여기에요. 자, 실제 도수다. 상대 도수 말고. 자, 그럼 일단 계산할 수 있죠. 왜? 전체 상대 도수의 합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니네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자, 주황색 네모 더하기 세모를 더한 게 전체 뺀 게 뭐가 돼? 자, 0.38이고 0.41이니까 0.54가 되는데, 상대, 자, 뭐라고 했어? 인원의 비율이 2대 1이래. 자, 이건 알 수 있다. 한 집단에서는 상대 도수의 비율이, 상대 도수의 비율이, 해봐. 상대 도수의 비율이 진짜 도수의 비율하고 정확하게 정비를 해. 그러면 2대 1 비율 여기다 하나 써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비례배분이 상대 도수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럼 둘 다 따박따박 계산하면 0.54에다가, 자, 2대 1이니까 여기에다가 3분의 1 곱하면 위에 거고, 아래 거는 3분의, 아유, 미안. 위에 게 3분의 2고요. 아래 게 3분의 1이죠. 자, 이해됐나요? 네. 자, 계산하면 얘가 0.17인가? 아, 8인가? 그래요. 자, 위에 거는 0.36 이렇게 되어있지. 상대 도수 찾았어요. 자, 전체 인원 나와있지? 안 나와있나? 아, 200명이래요. 자, 그러면 80점 이상 85점 미만의 실제 도수를, 얘의 실제 도수를 계산하여라. 그러면 0.36이죠? 여기에다가 뭐 곱해요? 전체 인원인 200명을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72명이 답이에요. 4번이죠, 4번? 됐나? 이게 어려운 거. 3번이라고요? 답은? 4번. 4번이죠. 그래, 준서가 4번이래잖아. 4번이라 했잖아. 그래, 자, 됐지?